2020년 9월 22일자 이진우의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9월 말은 조금 다른 분기 말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회계 연도가 끝나는 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시장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은 다 압니다. 9월, 10월은 원래 좀 어수선하다. 한 해 농사 마무리 짓는 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또 이렇게 조금 9월 말을 맞아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2부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경쟁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또 때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개건 교수로 계신 우리 최성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대디커플링. 긴장감 커지는 국내 정치. 글쎄요, 과연 디커플링인지 결국 커플링 가르지 않을까요? 약발 다한 연준 추가 칼이 있겠는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재정 점검할 것은? 아, 지난번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마켓리더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네. 우리 PD님이 제목을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70년 경제 꼰대.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충 이 경력을 예, 대충 합하면, 합하니까 예. 그것도 절사해서. 아, 뭐 근데 가끔씩 꼰대 얘기도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 주변에 보면은 우리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나 후배들 중에는 아 요즘 젊은 직원들하고 밥 먹는 것도 미안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조금은 꼰대 얘기가 필요한 시점이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자, 재정 정책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조금 뭐 사실 시장이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뭐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한 며칠 시장 흐름 어떻게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제가 이 디커플링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뭐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여서 대디커플링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좀 떨어져도 뭐 이상할 거 없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며칠 오르면은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오늘 아침처럼 이제 팍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그게 계속 가지를 않아요. 그래. 예.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이름을 붙이면은 예. 이 코로나 밴드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밴드. 밴드. 예.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밴드를 하면서 최근에 그 밴드가 이렇게 조금 상향되는 모습이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올랐다 그러면 좀 한두 번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오름세를 타고 그 뭐 이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의 개발 또 이제 상용화 예. 전 국민에게 어떻게 이제 백신을 주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인데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 코로나 밴드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지난 9월 FOMC 한번 박사님 그거 한번 보셨죠? 예.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식의 외신이나 전반적인 평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합니다. 뭘 기대해 더 이상.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맞습니다. 이게 예. 위기 때 예. 또는 이제 중앙은행의 그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뭔가 내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압박을 예.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뭐 중앙은행이 내놓을 수 있다는 처방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뭐 비전통적 교과서적인 처방,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 예. 뭐 온갖 수단을 다 내놨잖아요. 예, 예. 뭐 사실 FRB도 FOMC도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 빼놓고는 다 내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양적 완화 하면서 회사채까지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뭐를 네, 말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FOMC로서는 뭐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은 다 내놨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이렇게 추가 재정을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 요즘 조금 주춤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약간 물 건너간 느낌입니다. 대선 전에는. 예. 그러니까는 네.
아니 좀 정부가 나서서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이 중앙은행이 사실 좀 보수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사실 7월부터 파월 의장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재정 정책이 아주 이센셜하다. 맞습니다. 예. 당신들이 해라 의회에서 해라 그럼 우리는 예. 돈 대줄게. 예. 근데 지금 의회가 그러니까 뭐 FOMC로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세를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긴 한데 예. 이게 상당히 더딜 거다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대 고용에 도달을 하고 또 뭐 인플레이션율이 2%를 상당 기간 초과할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FRB는 말조심을 굉장히 조심. 제가 FRB랑 FOMC랑 헷갈리긴 하는데요. 예, FRB의 그냥 연준, 연준이라 예, 하시죠, 막. 예. 의사 결정 기구가 이제 FOMC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2013년에 기억나시죠? 그때 막 이제 그 FRB 의장으로 취임한 그 벤 버랭키가 예. 아 이제 돈 좀 줄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한마디에 그 테이퍼링 예예 그 테이퍼링 그 텐트럼 테이퍼 텐트럼 예. 예. 그러니까 그 긴축 발작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포워드 가이던스를 계속 주는 거죠. 우리는 상당 기간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뭐 중앙은행으로서는 상당히 큰 선물을 준 건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거야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뭐 그런 예, 예. 그래 뭐 연준도 재정 더 푸세요. 그럼 우리가 해줄게요. 돈 드릴게요. 돈은 찍어 드릴게. 뭐 이러는데 그게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도 무슨 뭐만 생기면은 추경 하면서 예, 막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재정 확대입니다. 네. 말이 좋아 재정 확대지 결국 일단 나라 입장에서 빚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얼마 전에 저 박사님 뭐 일간지 올리신 칼럼 읽었는데 예. 제목이 견사로 할까요 보장으로 할까요? 이 무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좀 티징을 한 거죠. 이제 저도 사실 예. 그 예. 글을 예전에 읽고 적어놨던 건데 예. 견사로 할까요 보장으로 할까요? 경제 칼럼니스트가 뭐 이런 걸 쓰나요? 견사가 뭐죠? 견사가 이 무예고치에서 실뻗는 것처럼 네. 세금 등 이 저기 가렴주구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예고치에서 실 쪽쪽 뽑아내듯이 예. 이래저래 해서 세금 쫙쫙 뽑아내는 거를 이제 견사로 할까요고요. 보장은요? 보장으로 할 거는 뭔가를 보장해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너 규제 개선해 주고 너 투자해라. 그래서 너 돈 많이 벌면 또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보루를 새로 옛날로 치면은 보루를 새로 만들고 땅을 도둬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아하. 그게 이제 그 기원전 500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중국의 예. 춘추 시대에 조간자라는 이제 진나라 권신이 있었는데 예. 그 아랫사람 윤탁에게 이제 너 진양을 좀 다스리라 그러니까 예. 윤탁이 임지로 떠나면서 이제 견사로 할까요? 보장으로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간자는 보장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양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견사라고 할까요 하는 얘기는 그렇게 가렴주구 하듯이 쪽쪽 뽑아서 상납 올리고 저도 좀 챙길까요? 그렇죠. 뭐 당신 좋고 내 좋고 이렇게 예, 할까요? 예, 예. 보장으로 할까요?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배불리 예. 잘 살게 할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간자의 아들이 조양자라는 사람인데 예.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당해가지고 예. 쫓겨간 거예요 진양까지. 예. 그랬더니 진양은 뭐 물자가 풍부하죠. 또 백성들이 그간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충성에 헌신해.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도 보면 후기에 와서 이 경제가 안 좋고 백성들이 피폐해지니까 이익의 성호사설, 그다음에 적약용 선생의 경세유표에도 네. 이런 길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주변에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저도 뭐 여의도에 뭐 들어보면은 뭐 탈탈 털어간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 와중에 세금조사요, 세무조사요? 그랬더니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코로나의 충격으로 망하는 기업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게 경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있는, 낸 기업에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기분 재산세 나왔잖아요. 예.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은 최대가 30%까지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사실 뭐 집 팔거나 산 적도 없는데 집값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면서 이게 세금이 예상외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뭐냐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소득 없이 연금 등에 의존하는 그런 가구를 보면 이게 예상외로 세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뭐 일반 국민도 물론이고 부자들이 여기 돈을 써야 이 경제가 돌아갈 텐데 기업하고 개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돈을 걷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제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사라고 할까요? 보장으로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놈의 재정 확대라는 것이 예.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건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 갖고 쓰면은 그게 이제 재정 균형 재정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모자라니까 더 국채 찍어서 일단 예. 돈을 하는 건데 국채 찍어서 시중에 있는 돈 빨아들여봐야 그거 뭐 그게 별로 그래서 요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러면 국채 찍으세요 새 돈 찍어서 사들이게 하는 게 중앙은행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를 국민 대상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제 뭐 돈을 걷어들여서 그 돈 쓰는 거지만 중앙은행에서 그냥 저 윤정기에 돈 찍어주세요. 그리고 국채 주고 돈 받는 거죠. 그 돈을 쓰는 거죠. 자, 소위 말하는 MMT가 현대경제, 네. 현대화폐 이론이 네. 그래도 괜찮다 하는 건데 그 부분 박사님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기축통화국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도 사실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예. 뭐 달러가 약세가 됐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괜찮았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야 뭐 몇 조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 돈 달러를 안 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원유, 금, 뭐 우리가 배럴당 몇 달러 다음에 뭐 온수당 몇 달러 할 때마다 달러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 예. 그게 이제 기축통화거든요. 기준이 네, 되는 네. 이제 통화, 키커런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예를 돈을 많이 풀었다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은 뭐 기축통화는 커녕와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안 되는 돈인데 딴 데서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많이 하면 많이 그 발행을 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식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돈이 이제 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 한국은행은 좀 그래도 뭐 연준이나 ECB, BOJ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좀 잘 해왔다고 판단할 예,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은에서도 지금 박사님 지적하신 우리가 그쪽 나라들처럼 기축통화 내지 중기축통화인 그쪽처럼 우리 흉내내다가는 진짜 베네수엘라 뭐, 간다. 예. 그러니까 뭐 뱁새가 예. 황새 흉내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은 지금 여기저기서 자꾸 이렇게 재정은 막 풀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여기저기서 그나마 지금 벌고 있는 데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걸로 안 되면 어쨌거나 또 이것은 후대에 가서 감당해야 되는 그렇죠. 국가 미래 부채가 되는 거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런 그 전대미문의 위기 하에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인정하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4차 추경. 미국은 지금 5차 추경 하느냐 예. 마느냐인데 사실 뭐 4차 추경도 뭐 60년대 이후에 뭐 두 번째 있는 4차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액수로 보면은 지금 올해 적자가 뭐 1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GDP가 거의 2000조, 1919조 정도 되니까 예. 딱 뭐 200조 그러니까 120조 나누기 2000조 하면 딱 6%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 6%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내년이라고 경제가 좋아질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거는 네. 재정학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럴 때 잘못하면 악어의 입이 된다. 악어의 입. 악어가 입을 딱 벌면 이렇게 딱 찢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딱 찢어지는 것처럼 한번 재정 적자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위 이렇게 딱 이런 그런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악어의 입에 초입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악어의 입이 나온 게 재정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본, 그 다음에 피그스 있잖아요. 네, 남유럽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뭐, 예, 네. 스페인. 이 피그스를 보면은 이 나라들이 딱 악어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돈을 쓰는 거에는 뭐 큰 뭐 반대 의견이 없겠지만 과연 그 돈 쓰는 것이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과 산업에 잘 가고 있느냐? 여기에는 제 생각에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네. 그 논란인데요. 과연 이 선별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진짜 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섹터와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게끔 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 뭐 형평성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네. 그래서 그냥 뭐 다 주고 말자. 재벌 총수도 2만 원 통신비 예. 깍 뭐 그 혜택 받고 예. 뭐 이거 진짜 뭐 방법이 없나요? 근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보편적 복지는 유니버셜이잖아요. 네. 유니버셜 웰페어고 이 선별적 복지는 셀렉티브 웰페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별적으로 핀셋으로 주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가 뭐 쉽죠. 전 국민 뭐 긴급재난지원금 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 선별적 복지는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게 행정력이 굉장히 소요가 되고 시간이 네. 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걸 한번 구조를 잘 갖춰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디지털화, 온라인화가 되면서 남아도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그 앞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었냐면 아니 지금 인구가 사실 올해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올해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그간에 한 5, 6만 명 그 해외에서 이민이 들어왔는데 그 보통 이제 뭐 신부로 들어든지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인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무원을 뭐 10몇만 명, 19만 8천 명 더 뽑겠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한번 공무원 뽑아놓으면은 정년퇴직할 때 정년퇴직 후에는 또 연금까지 요즘 계속 몇 조씩 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싫어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생각엔 뭐냐면 이 디지털화 온라인화에서 우리 일본은 아직도 무슨 뭐 팩스로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명단을 받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IT가 엄청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전 국민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예. 예.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전화 그 제가 국민연금에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네. 예. 저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만 하고 성함만 알려주는 순간에 그냥 다 예, 나오는 다 나옵니다. 예. 아, 제가 뭐 안 쓰던 통장에서 뭐 25원에 이자가 붙었다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세무까지 딱 합치면은. 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도 인구 5천만 명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 생각에 의무를 해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말미에서도 잠깐 뭐 탄식을 했습니다만. 세계적 유행인 재정 확대,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갖다 지금 20분 남짓 동안에 뭐 파헤치겠다는 자체가 뭐 이게 그냥 제목만 나열하고 또 딴 데서 늘 하던 얘기에 그냥 조금 그 연장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정책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걸 앉아서 듣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답은 다 아는데. 네. 그죠? 예. 그 알고 있는 답을 갖다가 굳이 그쪽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어문대로 가니까. 혹시 예. 뭐 어차피 박사님 나오시면 이 코너는 막 꼰대 코너 됩니다. 이게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서 옛날 얘기나 한다고 핀잔을 듣든지 아니면은 이 원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시장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는 좀 반시장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하는데 지금 이 공매도 제한 네.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딱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네. 공매도도 주식거래의 한 유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또 역들으시겠다. 주식하시는 분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하면서 네. 왜 이것만은 딱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위기 때 뭐 3월달 이럴 때 이게 공매도가 이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그런 네. 좀 영향이 있으니까 뭐 선진국들 중에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들은 많죠. 네. 뭐 12여 개국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는 나라는 세 나라라면서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근데 이,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비교 당하면은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 공매도가 있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이번에 그 저기 니콜라도 사실은 이게 저는 아 이게 공매도가 주는 교훈은 있긴 있구나. 뭐냐면 니콜라가 GM과 그 협업을 예. 하기로 결정하고 40% 41% 뛰니까 이틀 후에 한덴버그에서 그 공매도 전문 기관이라면서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그거다 뭐 그 친구 뭐 아예 네, 사임하고 사임도 하고 네, 사임도 잘하면 주 잘하면 이란다. 뭐라 해야 되나 주식도 몰수당할 것 같은데. 예. 그 인간 죄송합니다. 그가 만약에 사임을 했는데 예. 지 지분은 그대로 있어갖고 예. 그냥 조금 콩밥 조금 먹고 예. 그걸로 떼부자 돼서 예. 사늘면은 그 뺏는 게 맞습니다. 진짜 사기라면은. 근데 예. 이제. 그것도 뭐냐면 힌덴버그에서는 뭐냐면 공매도 전문 기관이니까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당연히 공매도를 걸어놨겠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예, 뭐 그 만약에 그 힌덴버그 공매도 전문 기관이 제시했던 문제 제기가 그것이 악의적이었거나 거짓이었다면 걔들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예.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당하는 쪽이나 또 공격하는 쪽이나 서로가 뭐냐면 선의로 그 작동을 한다면 네네. 그거야 관계없지만 불법적으로 아니면 뭐 내부 정보를 뭐 활용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세게 이제 그 그렇죠.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게 결제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한도를 둔다든지 뭐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조건 금지할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게 꼰대입니까? 박사님, 예. 30초씩 해서 딱 두 가지만. 아까 코로나 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식에 대해서. 네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 크래시, 마켓 크래시로까지는 갈 시점은 아니다. 네, 아직은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그러나 그러면, 예.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대하겠습니다. 한 2600 정도까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예. 그 이후에 만약에 다행히 백신이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타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도 지지해서 가겠지만 예, 예. 그게 안 되고 코로나가 뭐 좀 더 길어지고 백신이 이게 예. 효과가 없더라 예. 한 번 맞아도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예, 마지막 또 예. 1부에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예. 박사님 보시기에 이 우리 환율 네. 달러 환율의 코로나 밴드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환율의 움직임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근데 이제 뭐 밴드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뭐 1,100원에서 1,200원 초반까지 왔다 갔다 너무 크게 봤나요? 제가 10% 정도. 1,100에서 1,200. 예, 예. 그렇게 봤는데 뭐 또 이제 뭐 10몇 원씩 막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근데 그간에 뭐냐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저 유로 같은 게 굉장히 강세로 갔었어요. 네, 네, 네. 예. 근데 돌아보면 유럽이 뭐 이게 재확산 우려가 더 높아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통화 간의 이제 가치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달러가 이번에 또 5차 추경 적어도 1조 5천억 달러는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뭐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 1,100에서 1,200? 네. 그게 우리나라 환율의 새로운 막 예, 그 안에서 그럴, 그럼 편안한.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기업들도 그 정도는 뭐 다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아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하게 막 옛날에 막 700원도 막 출렁거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100원 정도 레인지라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리더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가을 또 쾌적한 날씨 다 즐기시는 그런. 뭐 이번 9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다소 어지럽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